이번에는 시장 더 넓게 바라보면서 매크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세 타고 있어서 증시에 네.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근본적인 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야 10월 초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네. 예상보다 많이 좋았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들 네. 앞으로 재정을 더 강하게 쓸 것이다. 뭐 이런 걱정들이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난 한 40년의 흐름과 좀 반대되는 큰 흐름이 지금은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 초기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환 단계다.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깔려 있는 조금 더 묵직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금리는 뭐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금리가 오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금을 쓰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금을 수요와 공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요인입니다. 그런데 예. 지난 40년 동안에는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면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과거에는 뭐 재정적자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재정적자로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경제가 나쁘면 민간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사업을 줄이거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뭐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수요가 줄고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가 조금 뭐 작년 이맘때보다는 좀 덜 좋잖아요. 그래서 자금 수요가 조금 민간은 줄긴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쓰고 있는 자금의 수요가 너무 커졌죠. 팬데믹을 전후해서 지나치게 커지고 또 이걸 줄일 수 없는 부분의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네. 고정적인 지출이 많아져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제가 좋든 나쁘든 정부가 하려는 사업들 자금의 수요가 너무 크다라는 게 지금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쓰려는 것들이 뭐 쉽게 첫 번째는 그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과정, 뭐 공장을 이전한다던가, 뭐 가까운 데다 공장을 짓는다던가, 네. 아니면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던가, 이런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에너지 전환입니다. 뭐, 에너지 전환도 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정권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취약계층들, 저소득층 혹은 뭐 고령층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뭐 국방비는 당연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자 비용이에요. 네,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 비용이 향후 한 10년 동안 미국 그 정부 관련 기관이 추산한 걸로 보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 지출의 60%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비율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2019년, 20년, 21년에 저금리일 때는 정부의 빚이, 정부의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비용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네. 빚을 더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장기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미국의 뭐 학자들이나 뭐 연구기관들이 이 정부의 부채 문제를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의 방안을 논의를 하고 가야지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꺼냈던 건데요. 아시는 대로 지금 양당의, 미국 양당의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 조금 더 쓰고 덜 쓰고의 문제지 네.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자 비용을 갚는 게 올해만 국방비보다 많은 9천억 달러 정도 예상이 돼요. 예. 예,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원 가까이, 뭐 환율 감안하면 1000조 원이 훨씬 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돈이 올해만 벌써 이자 지출로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동안에는 60%가 넘는, 거의 육박하는 내 이자를 감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시장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인데,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경제가 혹시 나빠지면 더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마 비용은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 한 1980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조금 오르고, 네. 경제가 나쁘면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하면서 추세적으로 출렁출렁거리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게 아까 저축이 많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저축보다는 돈을 쓰려는 사람, 투자, 대출, 발행, 뭐 이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좋을 때, 경제가 나쁠 때 조금 내려가고, 최근 들어서도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지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정부의 부채 문제라는 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이게 정부의 자금 수요를 늘려서 이자를 갚는 데 대한 혹은 고정 지출에 대한 자금 수요를 늘려서 장기 금리를 추세적으로 좀 밀어올릴 수 있는 네. 좀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요인이 있다면 이제 고령화예요. 인구 구조와 고령화도 사실 그동안에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한 인구를 수를 줄여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저금리로 갔던 이유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한 70년대 중후반까지 태어난 이분들이 취업하고 저축하고 하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중간에 적립식 펀드 열풍도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축이 늘면서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투입이 됐고 이게 주가와 그러면 금리를 꾸준하게 끌어내리는 뭐 저축이 아까 투자나 수요보다 자금의 수요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저축을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당연히 줄고 생산 가능 인구도 이미 줄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들, 그동안 저가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공급해줬고 생산 가능 인구에 그나마 좀 버퍼가 됐던 신흥국들의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은 뭐 중국도 이미 2010년도에 피크를 쳤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2016년인가 뭐쯤에 피크를 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면 부양 비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부양 비율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이외에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비율입니다. 네. 예, 이 비율이 네. 예, 그동안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부담이 좀 적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고령층으로 편입이 되거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는 사람보다 써야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도 저축을 헐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요인이 되기도 하죠. 또 생산도 줄어드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은 또 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 저축보다 이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서 장기 금리의 방향성, 자금의 수급을 좀 큰 흐름에서 좀 바꾸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팬데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 그게 지금은 약간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차곡차곡 그 뭐랄까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지출, 특히 이자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쉽사리 바뀔 것 같진 않은데 네네. 그럼 미국 장기 국채 금리 뭐 장단기도 다 함께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까요? 언제까지 그럼 이런 상승 흐름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은 당연히 그리면서 이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장기적인 흐름이니까요. 뭐 짧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거나 혹은 뭐 경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빠져서 네. 뭐 그 뭐랄까요? 장기 금리가 기준 금리를 좀 더 인하를 많이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단기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정부의 국채 발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저소득층 뭐 이런 지원들, 네. 기초 수지의 뭐 대부분 다 고령화라든가 의료비 지원, 뭐 이런 국방비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장기금리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야 뭐 출렁출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전 같은 금리를 보기는 네.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리한 싸움이 될 것 같다. 그 갑자기 좀 우울해지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변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있어서 보호무역 기조 이어갈 것이란 전망 나오면서 강달러 현상 짙어지고 있고 대선 후 경기 변동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리스크가 또 심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 그럼 미국 대선 이후엔 좀 잦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안전자산 선호라고 보기에는 네, 지금 뭐 미국 주가가 잘 상상하고 있죠. 뭐 역사적인 고점들을 네. 갱신하는 주식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우울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시차의 문제지 이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은 아까 저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서 저는 고물가 고금리가 먼저 왔지만 이제 고성장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그리고 그 저변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격이 낮아지니까요. 저변을 넓혀서 이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산업혁명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생산성 혁명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전자산 선호라기보다는 미국만 좋다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경제만 여전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강세고 기준금리를 그렇게 강하게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뭐 장기금리도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고 미국 주가 여전히 좋고 또 한국 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또 투자하느라고 나가면서 네. 또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달러가 워낙 강하고 미국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 지금 자금이 다 빠져나가거나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환율이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저 정도면 미국 밖은 뭐 더 어렵겠지라는 심리가 반영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다면 환율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이 관세 요인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관세를 강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수입물가가 오를 거고요. 수입물가가 오를 거고 그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당연히 전가를 할 테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동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 정책을 또 강하게 펼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역시 다 인플레이션의 요인이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강하게 내리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반영되고 있고요. 또 미국 밖의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 경제가 지금 힘든 것처럼 관세를 인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인상된 만큼 자연스럽게 환율이 떨어져줘야 예,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그나마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관세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 밖의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좀 더 어려울 거고 그럼 정부 지출을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역시 또 아까 미국하고 똑같은 문제로 팬데믹 때 워낙 많이 부채를 늘렸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기도 조금 버거운 지금 그 미국 밖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만 강하고 미국 주식만 강하고 여타 국가들이 좀 힘든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좀 총체적 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도 그렇고 환율, 금리 뭐 전반적으로 변수가 좀 많은 시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40년하고 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식은 추세적으로 오르니까 적립식으로 지수를 사거나 시장을 샀습니다. 네, 섹터를 사지 않고, 예. 그렇죠? 그리고 채권은 장기채를 사서 그냥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니까 만기 보유를 하거나 길게 보유하는 전략이었는데요. 네. 이걸 바꿔야죠. 채권은 단기 채권을 짧게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배당이 나오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AI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 예,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하는 산업만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테크 산업들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들 혹은 뭐 그린과 관련된 테크 기업들 뭐 전력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섹터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고 나머지 시장은 매년 보면 주가가 한 10% 이상 급락할 때가 있거든요. 금융 발작인 상태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럴 때 좀 담아서 조금 또 올라가면 정리하고 이런 형태로 시장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까 성장 산업들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좀 다르게 네. 좀 채권은 단기채 중심으로 주식은 성장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찾아가시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신동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